네,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두 개의 승부지를 뽑아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장을 이끌 주도주로 꼽아보는 바구신의 주간 승부주. 안녕하세요. 저는 정준혜. 저는 권미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반도체 대장주들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죠. 삼성전자는 7만 전자를,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0만 닉스를 돌파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전고점을 앞두고 기대도 조금 했습니다만 전고점 돌파는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와 엔비디아 훈풍에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시장입니다. 네, 바구신의 주간 승부주는요.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하나의 업종을 저와 권미정 캐스터가 각각 선정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투자 얘기를 알려주시는 바구신 파트너와 함께 분석해보고 또 다음 주 승부를 낼 유망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요일의 솔로몬, 명쾌한 분석과 판단을 내려주실 바구신 파트너 불러볼까요? 바구신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일단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6월 8일인 것 같아요. 6월 동시만기. 제가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줄곧 지금 5월 달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가 지금 지수는 상하단이 사실 어느 정도 막혀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히려 6월 동시만기 이후 일정상 보면 그 이후에 어떤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까지 이 5월 달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참고해서 6월 중순 이후에 어떤 식의 지수 변화를 일으킬지를 이제 감히 예측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상승 방향이 확률상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게 우리가 이제 지수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지수가 내려갈 때 수익이 나는 구조를 파생시장에서 만들어 놓고 지수 하락이 나타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5월달에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 동시만기 위아래가 좀 막혀있는 이 시점만 좀 지나간다면 지수는 좀 위로 갈 수 있는 룸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은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한 소위 이제 숨고르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더 큰 상승이 나타나려면 주도 섹터가 있어야겠죠. 그 주도 섹터를 미리 좀 탐색을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구신의 주간 승부주. 자, 그럼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테마 중 저희가 뽑은 테마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증시를 달궜던 두 가지 테마는 바닥 다진 건설 기계주와 또 AI 붐탄 반도체 소부장주입니다. 권미정 캐스터의 AI 붐탄 반도체 소부장주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7만 전자와 10만 닉스의 시간. 전 이번 주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올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25% 그리고 37% 뛰어오르면서 7만 전자와 10만 닉스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바닥론에 이어서 엔비디아의 역대급 호실적에 반도체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25% 급등한 가운데 오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5%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6.5%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률입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의 중심에는 바로 AI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AI 산업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성장을 앞다투어 보도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업종 그리고 변화의 바람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면서 반도체 주식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내던 곳인데요. 그럼 모건 스탠리는 이 3분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4분기에는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업황 사이클을 넘어서는 AI 파동이 올 수 있다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반도체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코스피 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수급은 11조 5천억 원 수준. 이 중 삼성전자에는 9조 2억 원, SK하이닉스에는 6천억이 몰렸습니다. 외인 수급의 약 85%가량이 대형 반도체주로 쏠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AI 반도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반도체 공정 난이도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러면서 설비 투자 증설량도 늘어나면서 소부장 업체들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거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 6개 종목이 반도체 부품과 장비 기업인 점도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반도체용 PCB 기판 제조사인 이수페타시스부터 또 레이저 장비 업체인 이오테크닉스가 기관의 순매수 1위와 2위를 차지했고요. 또 심텍과 ISC, 대덕전자, PLT가 모두 순매수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의 실적과 주가는 변곡점을 지나는 경우 새로운 추세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크로 환경과 지정학적 변수가 아직 미해결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사이클이 변곡점을 지나는 과정으로 시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닥론에 AI까지 힘을 더하는 지금 반도체의 상승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윈팩과 이미지스 그리고 엑시콘, 덕산 하이메탈이 상승률 상위 올랐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상승률 상위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엑시콘과 유니샘, ISC는 오늘도 주가가 잘 오르고 있고요. GST, 오션브릿지가 반도체 장비에서는 상승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께 투자 얘기를 열어주시는 박우신 파트너님, 이번 주 잘 갔던 반도체 소부장주 투자 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자,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없었던 현상들이 일부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주식들이 반응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띄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상승 파동에서 주도 섹터의 역할을 하기 가장 적합한 섹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적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뭐 기존의 이제 완제품도 마찬가지지만 1분기 실적은 다들 좋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보면 우리가 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화랑기를 맞았다가 불황기를 맞았다가 하는 것들이 반복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많이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 좀 어떤 기스를 낼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수요단에서의 문제인데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AI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실적으로 증명해준 업체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리고 가이던스가 좋으니까 엔비디아와 과거에 이제 협력을 했던 기업들을 본다. 이러한 1차원적인 접근보다도 왜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이 좋았고 2분기 가이던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으며 이 부분이 이 산업에 어느 정도의 수요를 일으키고 향후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포커싱을 해보신다면 왜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강한지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반도체는 이제 감산을 해서 이제 공급단을 제어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면 이 직접적으로 수요단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또 AI 확대로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반도체도 참 잘 갔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부각되면서 건설 기계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죠.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건설 기계에 대한 증권사들의 실적 눈높이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준혜 캐스터의 바닥 따진 건설 기계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요즘은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이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는 정말 정신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을 이끄는 큰 섹터보다는 비교적 작지만 조용히 주가가 꽤 오른 건설기계 쪽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그 잘 나온 실적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국내 건설 장비 3사의 실적이 모두 빅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 살펴보시면 컨센서스 대비 HD 현대 건설기계가 43%,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37%, 두산밥켓은 56% 초과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수급도 좋아졌습니다. 특히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 4월 12일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단 4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날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건설기계 3, 4일 실적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북미양 매출 호조 덕분입니다. 미국 정부는 2021년 11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추진 법안을 통과시켰죠. 해당 법안에는 미국 고속도로 현대화 작업과 철도 교통망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 도로와 철도, 통신 전력 인프라 등 3,060억 달러 가량이 건설 투자에 배정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덕분에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고 이에 따른 건설 기계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또 국내 건설기계 업종의 기존 주력 시장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이죠. 중국 시장은 올해를 바닥으로 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올해 중국 굴삭기 내수 판매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마성이라고 하기엔 꾸준한 이슈머리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모멘텀도 챙겨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일명 제2의 마셜 플랜이라 불리는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각국 정부를 비롯해 IMF나 유럽 투자은행은 차관 및 투자 형태로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재건 사업 규모는 최대 1,200조로 한국 1년 총 예산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인데요.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을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한 만큼 관련주들 그리고 건설기계 섹터에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기계 관련해서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건설기계 현재 1.4% 상승하고 있고요. 또 진성 TEC와 HD 현대 건설기계도 상승하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건설기계주 사실 우크라이나 이슈에 워낙 급등락을 좀 반복하던 섹터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도 드는데요. 건설기계주 투자할 때 어떤 점 주목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건설기계주는 최근도 최근이지만 그 실적 시즌이 한창일 때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섹터예요. 그래서 이 건설기계주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논할 때는 대표적인 실적 호전 섹터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러한 섹터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동차 섹터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피부 미용이나 뭐 엔터나 이러한 섹터들이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섹터들 그 밑바탕에는 실적 호전이라는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설기계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산업들의 특징을 보면 그 방향성이 좀 보이는 게 북미 쪽이라든지 아니면 유럽향 매출이 높은 섹터들 이쪽이 확실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매출 비중이 높은 섹터들의 실적이 좋았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지역 일종의 이제 코로나 이연 수요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이 코로나 이연 수요가 북미 지역 쪽에서 좀 급증을 하면서 그쪽에 대한 매출 노출도가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서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부터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좀 브리핑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은 살아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건 자원 투자인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구간에 접어들면서 결국은 이제 각국이 그리고 이제 각 회사들이 광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올 한 해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자원 투자의 중요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설기계 산업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은 실적이 더 호전될 여지들은 충분히 살아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회자가 되는 섹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으로 주목받는 건설 기계주, 다음 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낼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박우신 파트너의 판단을 들어봐야겠죠. 건설 기계 대 반도체주, 박우신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번에는 솔직히 좀 쉬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바구신의 선택은 반도체 소부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짚어주시죠. 일단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앞서 이제 건설기계는 제가 실적 호전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적 시즌은 지금 끝났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건설기계나 자동차나 엔터나 이쪽은 이제 큰 이제 덩어리 상승은 좀 나왔다라고 보고 약간 숨 고르는 기간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고 그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이제 옮겨받은 이제 수급이 이동한 그 섹터가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게 단순하게 수요 공급의 논리, 감산의 논리 이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붙었기 때문에 주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측면은 실적 호전도 실적 호전인데 멀티플이 올라갈 때 주식은 가파르게 관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지금 논리가 통할 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이다. 그리고 지수 플레이가 가능하다. 저는 이제 6월 중순 이후에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IT, 자동차, 2차 전지 이 세 가지 섹터 중에 한 가지 섹터가 끌고 가야 지수가 올라갑니다. 지금 그 힌트를 IT에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시점에서는 보기가 좀 좋은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우신 파트너가 선택하신 반도체 소부장, 그중에서도 탑픽을 꼽아주신다면요?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사실 파츠 관련돼서 뭐 원익 QNC나 KNJ를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공교롭게 지금 2주 연속 반도체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전통적인 산업군,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반도체 산업군이라면 결국 메모리 반도체 쪽이에요. 사실은 차세대 반도체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면 비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나 뭐 AI 반도체, 뭐 전력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셔야 되는데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나 그리고 더불어서 비메모리 쪽에서도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들을 꼽아봤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TLB라는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 대표적인 그 PCB 기판 업체입니다. 요 TLB는 애초에 이제 대덕전자에서 분사를 한 회사고요. 상장된 지는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가 고단화가 되고 고집적화가 되고 하는 과정들은 어떤 시대의 흐름인 거고요. 사실 그 엔비디아의 실적부터 지금 촉발된 AI에 대한 수요 이 부분도 이제 현실화가 이루어지려면 반도체의 고단화와 고집적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다면 결국은 이 메모리 반도체 쪽도 DDR5 시장은 빨리 개화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이 DDR5에 대한 그러한 노출도, 그러니까 이익 노출도가 가장 높은 기판 업체가 바로 TLB입니다. 그래서 DDR5 시장이 개화를 될 때 기판 업체 중에서는 가장 빠른 그러한 실적 호전세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캐파 증설도 탄탄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좀 받을 수 있는 기판 업체가 TLB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뭐 단점이라면 최근 한 일주일간 주가가 조금 올라온 부분이 굳이 얘기할 수 있는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눌림목 공략을 잘 하시면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기판 업체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심태, 코리아서킷,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TLB가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앞전에 단기적인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26,500원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던 저 가격을 제시를 하겠고요. 손절가는 한 2만 원 제시를 하고 지금 현재 23,000원대 움직여주고 있는데 한 22,000원대가 저는 접근하기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릴 종목은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반도체 소부장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장에서 대장 종목들로 치고 가는 종목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한비반도체, 하나머티리얼즈, 뭐 어제부터 지금 이수페타시스 치고 가는 종목들은 뻔히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하지만 매매 활용하기가 껄끄러운 건 좀 많이 올라서일 거예요. 그래서 바닥 종목에서 좀 찾아봤고요.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은 우리가 이제 오사트라고 많이 불러요. 그 외주 반도체 그 이제 조립, 어셈블리 그리고 테스트하는 즉 패키징 업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오사트 업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중요성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가장 큰 포커싱이 되는 요소인 것 같고요. 이 반도체 패키징에서 오사트 업체에서 현재 시세 측면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즈죠. 근데 이 기업은 SK하이닉스향 비중이 높고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브로드컴향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모멘텀으로 볼 만한 건 요 브로드컴에 대한 건데 이틀 전이었나요? 기사가 나온 것 중에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칩을 브로드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국 산업 우선주의겠죠? 브로드컴에 이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브로드컴의 오사트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요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면 충분히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업황기성과 함께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워낙 주가가 이제 바닥에 있다 보니 목표가는 한 1900원까지도 한번 잡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흔들리면 있겠지만 목표가 1900원, 손절가 12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오신의 주간 승부주, 반도체 소부장의 매력도가 높았고요. 또 관련된 탑픽 두 가지는 TLB와 시그네틱스였습니다. 투자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기게 돼서 마음이 가뿐합니다. 연휴를 조금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뜨겁고 매력적인 업종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오신 파트너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